안녕하세요. 제이콥님이랑 같이 온 거군요. 부탁할 게 있어요. 선지자의 추종자들은 도망쳤지만 결국 습격받았어. 시리아에서. 일종의 표식이야. 비잔틴 글잔데 해석이 잘 안 돼. 한쪽을 잘라서 투박한 갈고리로 만든 철제 동전이야. 못을 뽑는 데 썼을까? 도움이 될 만한 보물들이 그나마 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아주 뛰어난 탐험가라면서요? 협곡 곳곳에는 고대 유적과 무덤들이 많아요. 애들한테 겁을 주려고 설치한 표식도 봤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위험한 곳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엔 유물도 있죠. 평범한 장신구가 아니라 지혜가 담긴 유물이요. 지금은 그 지혜가 필요해요. 10년만 젊었어도 직접 갔을 텐데 당신에게 부탁해야겠군요. 고대 무덤에 들어갔다 왔다면서요? 그 안에서 찾아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당신들이 주인인걸요. 대단한 건 아닌데 옛날 동전이 몇 개 있어요. 황금이 필요하다면 비밀을 찾을 때마다 드릴게요.
만나서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알겠어요. 있을 거라면 좀 도와줘요. 보드의 유적지 근처에선 조심해요. 워낙 오래돼서 가끔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냥을 했으면 쓸 수 있는 건 모두 챙겨요. 생명을 빼앗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낭비하는 건 죄예요. 유감이지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준비해야 돼요. 제이콥, 헬리콥터가 그쪽으로 가요. 빨리 와요! 신성의 원천은 어디 있어? 지금 말해! 안 돼! 건들지 마! 어딨냐고! 잠깐! 잠깐! 지도가 있어요! 아틀라스요! 가르쳐 줄게요! 좋아! 아틀라스에 대해 말해!
있습니다. 정확한 수준 파악 중이고. 그 여자를 죽였어야 해. 너도 뭐 잘한 건 없잖아. 어쩌면 라라는 해낼지도 모르지. 나에게 실패란 없어.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너도 잘 알잖아. 우린 그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라고. 반드시 원천의 힘을 얻어야 해. 걱정 마, 누나. 믿음을 잃지 마. 이건 신의 뜻이야. 운명의 시간은 곧 올 거야. 제발 빨리 찾아줘. 시간이 얼마 없어. 지으라 하신다면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저를 인도해 주소서.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정신 차려! 안타깝네요. 이런 일을 당하다니. 우리가 선택한 길이죠. 각오는 했지만 쉽지는 않네요. 사람을 잃는다는 건 힘든 일이죠. 트리니티가 포기하진 않겠죠? 그럼요. 계속 올 거예요. 아틀라스가 뭐죠? 고대 도시까지 안내하는 지도인데 탑 안에 숨겨져 있죠. 하지만 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가서 도와줄게요.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 아니면 당신? 지금은 둘 다죠. 일단 부상자들을 좀 볼게요. 금방 따라가죠. 무슨 일이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습격 때문에 난장판이 돼서 아크로폴리스로 보낼 사람도 없어요. 알겠네. 일단 여기 부상자들을 봐야겠어.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지.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해.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소피아가 놈들을 막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네요. 준비가 되면 전령을 보내겠습니다. 바람 좀... 정말 같이 안 갈 거예요? 도와주면 좋겠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을 잃었어요. 부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해요. 준비가 끝나면 따라가죠. 당신이 지도자라 다행이군요. 몸은 어떤가? 온몸이 아프네요. 숨쉬기도 힘든데요. 출혈은 멈췄네. 곧 약을 갖다 주지. 좀 편안해졌나? 그나마 낫군요. 마음 단단히 먹게. 살아야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와 함께 싸웠다면서요? 당연한 일이죠. 여기 있길 잘했네요. 아주 용감하게 싸웠다면서? 당연한 일을 한 거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자넨 남아서 싸웠지. 도망이라뇨.
그간 겁쟁이는 하는 짓이죠. 다리 움직일 수 있나? 좋아, 따뜻하게 있게 곧 치료받을 거야. 참을만 합니다. 다른 사람 먼저 봐주세요. 그건 의사가 판단해야지. 훨씬 나아 보이네요. 살아야죠. 그럼요, 당연하죠. 자네는 좀 어떤가? 신께서 함께 하시길. 그분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분이 모든 재난에서 너를 지켜주실지어다.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아직도 잘 안 봐요. 충격을 받으면서 갈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의사는 뭘? 그래, 많이 기다려야겠다. 놈들이 돌아올까? 나야 모르지. 놈들한테 물어봐. 거기 둘은 다친 건가? 다리에 총을 맞았지만 참을만해. 제이콥님이세요? 머리를 부딪혔는데 정신은 멀쩡해요. 제가 옆에 있죠. 그래, 눈동자를 살펴보게. 진료받을 때까지 잠들지 않게 해. 네. 좀 어때요? 뭐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의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지? 처음 보는...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어요. 네 아버지, 넌 조수장. 가서 뭘 찾으면 되죠? 한때는 요새였지만 다른 건물처럼 폐허가 됐죠. 동지들이 그 위쪽에도 많이 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곧 강에서 물도 떠올 거야. 그럼 이제 가볼게요. 정말 큰 신세를 졌어요. 부디 조심해요. 당신을 잃고 싶진 않아요. 그러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살아야 돼. 괜찮을 거야.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괜찮아요. 보상자를 옮길 준비를 해야 해요. 침략자들한테 빼앗은 물건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여기는 잘 정리되는 것 같군요. 싸우는 거 봤어요. 우리 편이라 다행이에요. 받아요. 시체에서 찾았어요. 놈들은 이제 필요 없겠죠.
다리는 어쩔 수가 없어. 상처가 너무 심각해. 무슨 뜻이죠? 안 됐지만 절단해야 돼. 가만히 있어! 나도 알지만 다리를 찾을 수 너무 아파. 그럼 싸울 수가 없잖아요! 안 자르면 죽는다고. 똑바로 들어. 다리가 썩어 들어가 죽는다고. 죽고 싶어? 다리는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차라리 죽는 게. 안 돼. 너도 알잖아. 모든 게 선지자의 뜻일 거야. 편히. 도와줄까요? 이미 도와줬는걸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좀 쉬어요. 곧 회복될 거예요. 느껴진다고. 깊이도 박혔네. 알았어. 꺼내. 좋아, 여길 봐. 키테즈 중심부가 눈사태에 묻힌 지 몇 달이 지났다. 생존자나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왔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빙하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사람이 그 안에 갇혀 아직 살아있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게 사람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선지자의 전사들이 아직도 얼어붙은 거리를 순찰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더는 안쪽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선지자와 도시를 잃었고 이제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눈동자 좀 보자고. 가만히 있어. 좋아. 이제 잠깐 좀 호흡 소리를 확인해야겠어. 안녕하세요. 다시 만났군요. 잘 싸우던데요.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죠. 아직 더 있어. 느껴진다고. 깊이도 막혔네. 여길 건너야겠어. 높을 사용을 할 거야.
무슨 묘실 같아. 언제 바구냐? 원래 장식용인데 누가 곡물을 옮기는 데 썼어. 고요한 밤을 틈타 이곳에 침입했다. 도둑은 동전으로 주머니를 채우고 기름과 포도주가 든 항아리를 뒤적이고 심지어 여기 잠든 자들의 안식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기껏 속세의 이익을 위해 무덤을 훼손하는 동지가 있다니 가슴이 찢어진다. 우리 형제들에게서도 이곳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